그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와 관련해서 그 제재 부과금 부과 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작년 거는 보내왔는데 금년 거를 보내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내일 오전까지 좀 보내주길 바라고, 두 번째는 그 보조금 연장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평가를 예산 편성에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또 보조금 시행령에 의해서 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심사 의결 이 이제 부적격으로 나온 사업들에 대한 예산안 반영 여부, 이것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통계청장도 같이 좀 들어주시죠. 어제 뭐 대통령 이제 시정연설에서 고용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오늘 뭐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저도 한번 좀쭉 종합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어쨌든 그 통계청이 9월 고용 동향 발표하면서 9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4만 8천 명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했고, 이제 그 고용률도 올라갔고 OECD 기준 고용률도 67.1%다 이렇게 좋은 해석들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자리 통계를 연령별, 산업별, 생산성별 이렇게 좀 살펴보면, 꼭 이게 이제 질적으로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연령별로 우선 보면 이제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8만 명 증가를 했죠. 지난 2월부터 60세 이상 취업자는 매달 30만 명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의 주된 신청 대상인 65세 이상 취업자 수도 23만 1천 명이 이제 늘어났죠. 그러나 경제활동의 주축인 30, 40대는 이제 감소했다.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도 40대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 이제 대처해야 된다 이런 지적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고용의 질이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연령대의 이 고용이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별 취업자 통계를 보면 제조업 일자리가 이제 11만 1천 명이 감소해서 18개월째 역대 최장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늘어난 것은 이제 숙박 및 음식업, 도매 및 소매, 금융 및 보험, 이것도 줄고,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이거 우리 이제 재정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이런 부분만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시간대별로 이제 보면 그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가 이제 73만 7천 명이 증가했고, 그중에서 이제 17시간이 이제 37만 명뭐 이런 식이고,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45만 2천 명이 이제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통계청장, 이 통계들은 다 맞는 네, 얘기죠? 정확한 이용이십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장관께서 그 우리 오전 이제 그 권성동 의원 질의에 그 17시간 또 이제 35시간 또 44시간 계속 늘어났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통계에는 그 44시간짜리 구간은 이제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의원님,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이 통계에서 36시간 이상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시간대별로 다 다시 갖고 있는 통계로 보면은 36시간에서 44시간, 다시 말해서 40, 주당 40시간 전후로
일하는 취업자 증감이 일단 가장 높은 걸로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저 통계도 맞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도 맞아서 저희가 이 통계도 뭐 저희는 뭐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40시간 전후를 하는 그 취업자 증감이 가장 높았다는 것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36시간 이상 44시간 그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45시간에서 53시간, 54시간 이상도 다 통계를 빼봤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통계는 네네. 아니 그렇게 다 늘어났으면 이게 36시간 이상이 줄어들 리가 없죠. 아니요. 18시간에서 35시간은 또 21만 명이 줄었습니다. 전년비. 아니 그러니까 36에서 44시간은 30만 명이 증가했고 맞습니까? 네. 45에서 53시간은 39만 명이 감소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9월달 기준 39만이 감소했습니다. 네. 54시간 이상도 37만이 줄고요. 36시간에서 44시간은 31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대 늘어난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9월 기준하고요. 저희가 1월부터 9월까지 다 같이 통계를 빼본 건데요. 그래서 네. 어쨌든 네네. 이 이제 초단시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기 알바 일자리 늘어난 것이 이제 실질적인 거 아니냐. 물론 개선되는 상황이 좀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이제 주 52시간 이제 시행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근로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기본적인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인정을 하고 이런 예.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 실업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별히 또 이제 언급을 하면서 청년 고용률이 12년 만에 최고다 이렇게 했는데 청년만 따로 이렇게 통계를 봐도 이제 물론 취업자 수는 상반기 4월 기준 15 내지 29세 취업자 수가 38만 9,800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만 8천 명 증가했다. 이제 그런데 같은 기간 청년 인구가 8만 명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성과임은 분명하다. 네. 이런 면이 있다고는 예.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용의 질이 예. 주로 숙박 음식점업 고용이 이제 늘어났고 일자리 증가폭이 그 부분에서 1위고 음식 주점업에서만 청년 고용이 4만 명 증가해서 전체 취업자 증가폭이 85%에 이르고 제조업 부문 청년 취업자는 62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2만 명 이상 줄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뭐 질적으로 볼 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다. 아, 저는 지금 이제 야당이 자꾸 이런 얘기하면 뭐 반대만 하고 비판만 하고 안 좋은 것만 본다 이러는데 이제 외국에서 보는 시각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 헤리티지 재단이 최근에 한국 정부의 정책에 이 예, 의원님 뭐 말씀 잘 저희가 경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개선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더 질 좋은 자리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조업이라든가 특히 그 같은 데서 좀 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가 좀 더 가속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우.